폭발적인 소울을 가진 가수 그렉과 미쳐버린 노래 대결. 그렉은 과연 매직 페이커의 야비함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직 페이커 니키입니다. 보고 싶다. 오늘 대결 상대가 바로 소울 장인 가수 그렉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매직 페이커 시작합니다. 이미 그렉님의 실력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녹음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렉님의 실력을 먼저 보면 제가 차마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 같아 먼저 제 노래 실력을 보여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벌써 밤이네요. 유난히 달이 밝네요. 당신도 혹시 저 달을 보고 있나요? 밤새도록 우린 사랑했는데 매일 밤 아직도 매일 밤 너를 가서 아 오케이 매일 아 it's not natural yet. 연습 많이 필요하죠. You have to practice a lot. 그리고 확인한 그렉님의 실력. 매일 밤 너를 그리다 사랑 감정만이 남아 있어요. 와 처음 기타이랑 와 좋다. 자 그렉 형 노래를 쭉 들어보니까 네. 이대로 대결을 한다는 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저한테 핸디캡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핸디캡? 네. 예 그래. 야비하고 치사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yeah. Magic the surprise. You know, wow. 오 멋있다. Looks cool. 하지만 노래. For the ears, touch the heart. 기대할게요. Let's see what happens. 아니 솔직히 가수랑 가창력 대결을 한다는 게 마술로 말이 안 되는데 승산이 전혀 없지는 않아. 승산 있다고요? 가수를 이길 수 있는 마법의 마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누구한테? 그거 누가 만들어 준대요 그걸? 기쁘리. 해주겠지? 이번 대결은 과학과 마술의 힘을 합쳐야만 승산이 있을 것 같아 기쁠 사무실에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대결을 하시는 거죠? 다음 대결 상대가 소울 장인 그렉님. 아, 그 보고 싶다. 에이, 맞아요. 마술로 가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사실. 니키님의 승산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니키님 노래를 안 들어봐서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시면 그래도 0%? 아, 왜 도와주세요. 제가 기쁨이 도와줘야 승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빨리 발뺌.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마이크가 아니라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마이크를 제작하고 싶어요. 그것도 방법이겠다. 어떤 느낌이냐? 제가 갖고 온 저 하얀 상자 좀 잠깐만 주시겠어요? 니키님이 갖고 오신 거냐? 제가 어떤 걸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아 뭐야? 아 너무 놀랐어. 아 니키님 같은 편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좀 부탁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오 메이킹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빅블의 마술 마이크가 있다면은 100%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게 만들어버리면 100%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그렉님이 많이 화나시지 않을까요? 니키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빅블의 비밀병기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시죠. 기대해주세요. 아 그래도 빅돌이 함께 해주는 바람에 상대방을 방해하는 페이크는 준비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 이게 뭐죠? 내 가창력. 맞아요. 노래 진짜 대못 부르시잖아. 아이고 뭐하러 대못한데. 아무튼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에게 찾아가서 가창력을 배워오자.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이자 호소력 강한 보이스의 가수 임재현 씨에게 노래를 배우고 힘을 합치기 위해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재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을 난 너밖에 안 보여 난 너밖에 안 들려 하루 만에 가창력을 빠르게 네. 향상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으러 왔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저는 향상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1월 4일에 발매되는 임재현님의 신곡 너밖에 안 보여로 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걸 하루 만에 어떻게 하지? 오 그래 생각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중하? 근데 이게 하루죠? 네. 한 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쉽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너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뭐야? 어? 좋아요. 뭐야 이거? 아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코러스 부분을 불러보니 눈을 멀어. 하루 남은 거죠? 와 이거 안 돼. 아 이거 진짜 안 돼요. 코러스 부분이 너무 높아 하루 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가창력이 되어주세요. 가창력이요? 저는 처음에 화이팅 이런 기운을 실어달라 이런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창력이 되어달라 뭔 소리지? 뭔 소리지 하다가 이제 아 제가 이렇게 네 이재훈님께서 불러주시면 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서 괜찮으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되게 야비해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임재현도 피해갈 수 없는 매직 페이커의 매운맛. 너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아우 그러나. 아우 그러나. 아 진짜 놀랐어요. 아 진짜 놀랐어요. 그거 딱 터지고 나서 아 정말 그랭님 진짜 큰일 나셨구나. 저는 노래를 못 부르지 않을까. 제가 당하게 되면은. 와. 아무리 그릭님이어도 노래 못하실 것 같은데요? 0%지만 제가 아까 그 놀랐던 마술이 있다면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연도 제일 크게 놀랐습니다. 그랭님을 방해할 비밀병기와 임재엄님과의 립싱크 연습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이 노래 대결의 심사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잘 보시고 멋진 무대를 만든 가수에게 투표해주세요. 오늘 대결의 룰은 딱 하나입니다. 그랭님께서 마이크와 마이크 대를 잡지 않는 것,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떡해? 진짜 나 내가 는지도 모를 What? Real? Yeah. 포기했어요. 그냥 soul time. 가사 필요 없어. 그냥 아무거나. yeah. 그랭님의 차례는 이렇게 훌륭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니키님의 차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나 시간이 지나
감사하게도 저의 신곡으로 이렇게 무대를 꾸몄는데요. 곧 발매될 신곡 임재현의 너밖에 안 보여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킥뿔이 제작해온 이 비밀병기를 활용한 마술의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킥뿔 채널로 일어나세요. 레고 시간 늦어지기 또 뭐야? 와 이거 어떻게 해? 제 노래인데도 막 까먹었어요. 무슨 노래 지금? 아 나 이거 아 진짜 어떡해.